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굉장히 그때도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서 아, 올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고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는 더 나아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런 어떤 정세가 안 좋아서 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연말이 될 때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희망이 더 있어요. 우리는 시작도 좋아야지만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나라도 정말 집안이 다 망하고 나라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다든가 아주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직장 생활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면 직장 생활이 끝이 안 좋은 그런 경우. 사업을 하신 분들도 사업에 처음에 잘 되던 사업이 나중에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또 신앙 생활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 생활했는지. 최근에 보면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 또 이제 다른 데서 교회를 다니다 이곳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그분들 볼 때 제가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기대도 되고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점점 더 그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고 정말 끝이 처음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좋으면은 그거는 실패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흙수저보다 못한 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시작은 그저 그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힘든 과정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도 자기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갔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보다 나중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들어갔을 때도 좋았지만 나중에 더 직장에서 인정받는 행복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가면 갈수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더 행복하게 기쁘게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더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아멘. 진짜 그러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요. 예, 끝이 좋은 사람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끝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좋았고 처음에 좋았어도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이 안 좋은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끝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예수님을 거의 비슷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도 같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끝이 너무나 좋아.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끝이 안 좋아. 여러분, 롯은 보십시오. 자기의 사위들 둘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거기서 그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었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자기 아버지하고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고, 집안이 그 쌓아놨던 모든 재물은 잿더미로 변하고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끝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제자로 부름받았네. 한 사람은 끝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이 좋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끝이 좋지 못해 자살해가지고 지옥에 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생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여러분 좋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처음보다 더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인생의 끝이 여러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대부분 좋아집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이 반드시 좋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때요? 처음에는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정말 꿈도 없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큰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비옥한 곳에서 살면서 정말 조상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는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섬기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은 정말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에 그런 살던 여인인데 그 모압으로 나오미라고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민을 왔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 이민 온 사람의 이제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고 그 자기 남편도 그리고 시동생도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도 없는 가운데서 이민 온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죽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인생의 크나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 시어머니가 믿었던 만복이 그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됩니다. 뭐 하려고? 거기에 자기 친정으로 가면 또 우상을 숭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되냐, 보아스라고는
정말 믿음 좋은 그런 노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 보아스는 굉장히 재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이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왕의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끝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여섯 번째 지금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생활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했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만족이 없던 인생이 만족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잖아요.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면서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귀신의 그런 억압 속에서 남자들의 노리개가 되면서 그렇게 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그 마귀의 종노라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좋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은 것 같지만 대부분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리고 끝이 안 좋아. 성경에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보십시오. 부자와 예수님께 들려진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조상에게 물려받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재물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의 음부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세상을 즐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바로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그 지옥불의 속에서 영혼을 보내는 정말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앞에 와서 구걸하던 병든 몸을 가지고 그 구걸하던 나사로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정말 이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낙원으로 여러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끝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도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다시 25절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겠죠.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이 모든 것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가면 갈수록 잘되고 끝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받은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그 인생이 잘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 갈수록 잘 되고 끝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제가 4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절을 빼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뭐라고 했냐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것이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의 계승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삭도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여호와 이레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점점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끝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요 반드시 잘 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불행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왕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사울왕의 끝이 어떻게 안 좋은지를 여러분 보았죠. 왜 이렇게 사울왕의 끝이 안 좋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처음에 좋았던 사울왕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비참하게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최후를 마치게 되고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이 보았죠. 벌써 이제 40여 년 이렇게 다 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머리가 좀 이렇게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머리를 막 굴려 자기 어떤 꾀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다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내 어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러나면 이러고 저러나면 저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막 계산하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한 사람들은요 다 끝이 안 좋아. 예수님 믿어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끝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하죠. 기도하는 사람 인생은 끝이 좋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요. 어떤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어떤 불행한 일이나 불행한 사건이나 불행한 문제나 불행한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으로 났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기 가까운 산정동에 그런 집안이 있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눌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나중에 수선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막 그 집이 불나가지고 막 엄청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이 뭐냐면 디메오라고 해서 소경이었거든. 이제 일을 못하니까 길거리 나가서 깡통 가지고 이제 구걸하면서 거지로 지냈어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그 아들도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이 아들도 뭐예요? 또 소경으로 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답답한 인생, 컴컴한 인생, 불행한 인생,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소망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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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그렇게 컴컴하고 어둡고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밝은 인생 정말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에서 살던 이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고 있었네요. 어느 날 한 그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 할 때 나사렛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는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리고도 아니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문둥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운명도 바뀔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가지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야 이 소경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계속 큰 소리로 부르니까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저 맹인을 데려오라고. 아 사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깡통하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넘어지면 또 달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여러분 이 받음에 오는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는 내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잠잠하고 있었으면 그는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행한 운명,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자조하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고 있는 그런 분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안 좋았어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끝은 더욱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네, 그래 아이를 못 낳는데 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집안의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뭐 아이 낳기 위해서 좋은 약도 먹고 뭐 별걸 다 했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작은 부인을 데려왔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였다면 이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분배해 준 땅이 있는데 아이가 있어야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남편이 이제 큰일 났구나.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작은 부인으로 데려왔는데 여기서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작은 부인이 이 한나를 얼마나 그때부터 이제 무시하고 구박하고 이러게 되는지 날마다 눈물과 서름 속에서 지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성막이라고 해서 거기 나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 아들의 이름도 사무엘을 지었어요. 근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바쳤더니 그 다음에 다섯 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여러분 아시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한나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서름 속에서 살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운명 가운데 놓여있을 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재 등용문인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시험을 승리케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니까 시험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박사들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셋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한 다음에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놀라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제가 보면요 갈수록 안 좋아져 꼬여.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못 이겨.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지금 힘들고 어려움 있고 위기를 만났어도 반드시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끝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지금보다 더 좋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을 네 번째로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요. 심는 대로 뭐라고요? 거둔다고. 예, 좋은 것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좋은 씨를 어떻게 해요? 많이 심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절대로 끝이 안 좋아요. 그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그러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무엇을 심어요?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그건 절대 좋지 못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런 말 하면은요 불신앙적인 절대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이 끝이 좋지 못해. 맨날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겠네, 뭐 빌어먹게 생겼네, 뭐 되는 것도 없네. 여러분 말하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절대 이런 사람은 끝이 안 좋아. 항상 살겠네, 더 잘 될 겁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사랑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성공의 언어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라고 했잖아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걸 거두는데 맨날 나쁜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안 되는 말 이런 거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이 인생이 끝이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 앞으로 저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믿음의 언어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아 그러면. 아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여러분 힘들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 아멘.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씨를 심으라고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씨를 어떻게 심어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네, 나쁜 것을 심고 절대 좋은 것을 거둘 수.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아니 여기다가 이 뭐 안 좋은 씨 잡초 같은 거 이런 걸 심어놨네, 그런 씨앗을 심어놨네, 거기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이 하나님께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정해놓은 만고 불변의 그런 진리와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내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오늘부터 좋은 씨를 열심히 심어야 돼요.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런 어려운 시련의 시기,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잘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애굽 왕에 빼앗기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했죠. 또 나중에 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기근이 심해서 블레셋 땅으로 또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거하고 똑같은, 그런데 아예 이 아브라함은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인생에 그런 시련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나라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에서 구했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20년 정도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망명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 어떻게 돼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살기 좋다는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얼마나 그 이국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인생의 크나큰 위기와 환난과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욥은 어땠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마귀 역사해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10명 죽고, 그리고 몸도 병들고 아내도 나가고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왔는데 이걸 이기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오미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도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그걸 이기고 나니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욥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번 욥기 한번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욥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욥의 나이가 70세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재물을 잃었어. 자녀를 다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명예를 잃고, 친구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딱 한 가지 지킨 게 있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냈더니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끝이 요배 인생의 끝이 처음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환난의 파도, 질병의 파도, 시련의 파도가 내 인생을 위협하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내 삶의 터전을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세요. 그 바람과 파도를 주님은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더 빨리 손의 항구로 축복으로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출발을 했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처음에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더 좋아진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금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멀리 여러분의 인생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내가 편안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좋은 것을 심으며 내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시험에 왔을 때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욥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나훔의 인생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